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하는 몇 가지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를 엽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게임 레디 코루틴 함수는 호스트에서만 동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함수에서 게임 레디 코루틴을 호출하는 부분은 이즈 서버일 때만 호출하도록 수정합니다. 그리고 게임 레디 코루틴 안에는 인트로 시퀀스 UI를 작동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실행될 함수를 RPC Start Gam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클라이언트 RPC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Start Game Coroutine 함수를 만들고 이 코루틴을 RPC Start Game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how Intro Sequence Coroutine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이 함수로 옮깁니다. 그리고 GameReady 함수의 원래 코루틴을 호출해주던 곳에서 RPC Start Game 함수를 호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제일 먼저 할 작업은 화면을 가리고 있던 인트로 UI를 치우는 기능입니다. 인게임 인트로 UI 스크립트를 엽니다. 먼저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UI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컴포넌트인 캔버스 그룹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fadeout coroutine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코루틴 함수에서는 캔버스 그룹의 알파 값을 1에서 0으로 시간에 따라서 줄이면서 UI 오브젝트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클로즈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에서는 방금 만든 fadeout coroutine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클로즈 함수를 호출할 차례입니다.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이동하여 스타트 게임 코루틴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 인트로 UI의 클로즈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인트로 게임 오브젝트에 캔버스 그룹 컴포넌트를 붙이고 그 컴포넌트를 인게임 인트로 UI의 프로퍼티에 할당해줍니다. 잠시 게임을 빌드해서 테스트해보면 인트로 UI가 각 플레이어의 역할을 보여준 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들이 식당 가운데 있는 테이블 주변에서 등장하도록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돌아갑니다. 캐릭터가 소환될 위치를 정할 트랜스폼 타입의 스폰 트랜스폼 변수와 스폰 트랜스폼의 위치로부터의 거리를 정할 플롯 타입의 스폰 디스폰스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레디 함수에 파이 값과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캐릭터들을 테이블 주위에 원형으로 배치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여기서 캐릭터의 위치 동기와 권한이 각 클라이언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ansform.position으로 위치를 수정하려고 하면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게임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RPC 텔레포트 함수를 만들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호출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 RPC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매개변수로 받은 좌표로 캐릭터를 이동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시 게임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캐릭터를 배치할 때 RPC 텔레포트 함수로 캐릭터를 이동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먼저 식당 중심에 있는 탁자의 가운데에 스폰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으로 인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게임 시스템 컴포넌트의 프로퍼티에 이 오브젝트를 할당하고 스폰 디스턴스는 0.85 정도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한 번 더 빌드해서 테스트해보면 인트로가 끝난 뒤에 캐릭터들이 벽 속에서 생기지 않고 테이블 주위에 원형으로 배치된 채로 게임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들이 벽을 뚫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콜라이더를 배치해봅시다. 지난 영상 중 하나인 게임 대기실 꾸미기 편에서처럼 폴리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복습을 겸해서 폴리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의 사용법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우선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배치하고 Add 컴포넌트 버튼을 눌러서 폴리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Edit 콜라이더 버튼을 누르면 콜라이더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꼭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고 꼭지점이 없는 지점을 클릭하면 새로운 꼭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꼭지점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테이블의 폴리곤 콜라이더는 복제해서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선 외곽 부분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면서 콜라이더를 만들어줍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콜라이더가 만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 작은 부분을 하나 추가해서 틈을 더 씌워줍니다. 다음은 의무실, 보안실, 전기실 방향의 왼쪽 대벽입니다. 그리고 관리실과 산소실 방향의 오른쪽 내벽에도 폴리곤 콜라이더를 배치해줍니다. 관리실의 지도 테이블과 창고의 컨테이너 박스에도 폴리곤 콜라이더를 배치합니다. 모든 콜라이더 배치가 끝나면 게임을 빌드하고 실행해봅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더 이상 벽을 뚫고 다니지 않고 장애물에 막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볼 작업은 플레이어의 닉네임 색깔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어몽어스 게임에서는 크루원의 이름색은 전부 하얀색으로 보이고 임포스터끼리만 서로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인게임 캐릭터 무버 클래스로 이동하고 set nickname color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에서는 매개변수로 받은 플레이어 타입과 해당 캐릭터의 플레이어 타입이 둘 다 임포스터라면 글자의 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의 스타트 게임 코루틴 함수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게임 시스템 클래스에 등록된 플레이어 리스트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찾은 뒤 각 플레이어에게 set nickname color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빌드해서 실행해봅니다. 그러면 크루원에게는 모든 플레이어의 이름이 하얀색으로 보이고 임포스터끼리만 서로가 빨간 이름으로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인 인트로 UI 닫기, 캐릭터 시작 위치로 이동시키기, 콜라이더 배치하기, 임포스터의 이름 색상 변경하기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